나 정직 먹었어. 앞으로 월급도 한 푼도 안 나올 거고 조만간 고소장도 날라올 거야. 완전 엉망진창이야. 네가 전에 말했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 납치해 줄 거라고. 난 너랑 놀러 가고 싶어. 지금이야. 나랑 가자. 너 내가 좋아? 문영이가 좋아? 잠깐만 다시 할게요. 너 내가 좋아? 문영이 좋아? 너 내가 좋아? 문영이 좋아? 혼자서 이러고 있네. 이 대사를 꼭 듣고 싶었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습니다.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오랜만이니까 어색하네요. 기억하세요. 여기가 주차장. 이제 문영이랑 강태가 주로 마주하는 곳이었죠. 아 여기 텃밭이 있었어요. 맞아요. 텃밭. 괜찮은 텃밭. 거위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거위 때문에 가끔 촬영이 조금 딜레이 될 때가 있었죠. 야 저기서 진짜 환자분들 저기서 식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괜찮은 정원이었나? 괜찮은 병원 아니었나? 아, 정원으로 바뀌었네. 정원으로 바뀌었나봐요. 들어가지. 아,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어색하네요. 왜냐면, 여기가 강원도 고성인데, 원래는, 실내는, 이제 세트장.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세트장이라서. 아마 여기가 식당이었을 거예요, 식당. 어, 왔네, 식당. 주리 어머님이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해주시고 병원 밥 진짜 먹고 싶었는데 실제로 촬영할 때 미경 쌤 밥 아 미경 쌤이 직접 하신 거 아니었지만 그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상태 형이 여기 저쪽에 숨어 있지 않았나? 아 여기 있구나. 주로 여기서 이제 강태, 주리 엄마, 상태 형이 여기서 식사를 주로 많이 했었죠. 아 근데 오랜만이니까 뭔가 약간 느낌이 묘하네. 재수라는 캐릭터가 이제 강태를 위한답시고 이제 막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 때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누구보다도 강태를 되게 사랑하는 친구였죠. 아, 되게 외로운 캐릭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되게 형성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같이 힐링을 했던 물론 출연 배우긴 하지만 애청자로서 이때 이거 찍을 때 되게 서로 어색했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괜찮은 메뉴가 있네. 괜찮은 슈페너랑 괜찮은 밀크티. 이게 괜찮은 아인 슈페너. 저희 드라마처럼 달달하네요. 소시지 빵도 먹어야지. 소시지 먹으면서 받아보고 너무 좋은데 뭐 강태나 상태 형님이나 여기 대포 오고 싶어 했던 건 했었는데 같이 왔으면 더 좋을 걸. 야 저걸 놓칠 뻔했네. 기억하십니까? 우리 강태 상태의 엄마 나무. 아 이 장면 했을 때 되게 마음이 짠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엄마한테 잘 살고 있다고 강태, 상태, 문영이, 재수,
오, 나 이 그림이었어, 맞아. 여기 이제 강태 씨가 앉고, 강태가 앉고. 맞아, 강태, 상태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강태를 위로해주고 상태한테 피자 주러 오는 장면이었어. 근데 여기서도 장면이 되게 자기 이제 아픔을 이제 계속 건드는 장면이어가지고 집중을 되게 깊게 좀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막 그런데도 이제 스태프들이랑도 한테는 되게 좀 웃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현장 분위기 되게 좋게 해주다가 잡을 때는 딱 잡고. 저희 드라마가 그래도 사랑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니었을까. 강태도 막 그랬는데 먼 곳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그래서 바다 보면서 얘기하다가 바다 가고 싶다 그랬는데 가야겠다. 강원도 고성의 숨겨진 명소. 아, 이제 뭐 다 아는 명소인가? 아진 해변입니다. 이 해변 자체가 약간 한국에서 좀 보기 힘든 해변 같아요. 아무튼 신기한 곳이에요.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도 너무 예쁜 곳이네요. 아, 되게 반할 거닐다 보니까 이 아진 해변이 마음을 참 차분하게 해주네요. 우리 드라마처럼 뭔가 약간 괜찮아 위로해준다는 그런 느낌. 네, 땄죠 다. 살짝 배고픈데요. 막국수 좋아해요? 막국수 먹으러 갑시다. 여기입니다, 여기. 강원도는 뭐다? 맥국수. 저는 열무를 같이 넣어서 먹어요. 이제 아삭아삭한 식감이 같이 오니까 섞어주고. 그래도 보기 좋게 겨자. 아, 큰일 뻔했네. 겨자 소스를 이렇게 약간 물에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약간 와사비 김처럼 좀 알싸하게. 고백인가? 양이 많네. 한 반 스푼 정도. 큼직하게 먹어야 돼요. 진짜? 오, 막국수는 곁들여 먹을 맛있어요. 수육을 딱 넣어주고 명태식해. 수육이 또 맛있네. 다 비웠습니다. 배도 부르니까 비로소 진짜 여행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처음에 온다고 했을 때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많이 변했을까? 그랬는데 오고 나니까 제 기억이랑 또 이제 만나서 현재랑 지금 만나서 또 새로운 느낌도 있고 옛 추억도 되살아나고. 이 드라마를 사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오늘 제가 가본 뭐 시크릿 블루 카페 들렸다가 해변도 들리고 저처럼 막국수도 딱 드시면 되게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놀러와 보세요. 감사해요.